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4강 그리고 배울 내용은 호란의 발생과 국벌 운동이에요. 정묘호란, 병절환, 그리고 그 앞에 강해군의 이야기까지 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단독 출제보다는 연표 오른 문제가 나올 때 기준점이 되고요. 또 가와 나 사건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했을 때 가와 나의 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요 앞에 호랑과 강해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벌운동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출제가 또 잘 되지는 않지만 오답 선지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강해군입니다. 그러면 강해군의 이야기를 한번 싹 다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빰빠라밤 빰빠라밤빰. 일단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군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강해군이 되어줘야 됩니다. 빠밤. 강해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즉위를 했어요. 임진왜란을 겪었던 손조가 아야 세상을 떠난 후에 즉위를 했는데, 그러면 강해군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전쟁 때 피해를 입은 거를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해군은 일단 전후 복구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나중에 경제사 파트 가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동법.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세금을 손대는 거예요. 세금 중에 가장 폐단이 심했다라는 특산품 내는 세금을 손댑니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행으로 옮겼던 게 바로 강해군입니다. 문제가 되는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 동전, 배, 옷감 등으로 징수했던 게 바로 대동법이죠. 그리고 이때 허준이요. 우리 사극에 심심찮게 나오는 허준.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됐던 것도 바로 강해군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하, 임진왜란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다치고 아야 했습니다. 맞죠?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아하, 강해군, 전쟁 끝나고 지겠던 강해군 때 동의보감이 편찬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동의보감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문화사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강해군은 즉위하자마자 기유약조라는 걸 체결을 해서 일본과 다시 무역을 허락을 하죠. 대신에 했던 이유는 또 뭐냐면 끌려갔던 임진왜란 도중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또 데려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거. 기유약조를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강해군과 원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북인이에요. 북인. 거친 아저씨입니다. 북인. 기억나세요? 선조가 있었던 시기 때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우리는 동서남북 넣어서 동인과 서인, 그리고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질 때 서인, 남인, 북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특히 제가 예전 지난 강의 때 북인에 좀 주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강해군과 북인이 한 팀이 됩니다. 강해군이 즉위하면서 북인이 모든 권력을 틀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인이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전부 다 의병장으로 활동을 해요. 다른 신하들은 왕을 따라서 선조를 따라 피난가기 바빴더라면 이 북인애들은 전부 다 의병장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강해군이 왕을 대신해서 남쪽 지역에서 의병과 함께 전쟁을 또 치르죠. 함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강해군이 즉위를 하자 당연히 강해군은 자신과 함께 싸웠던, 그리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북인들을 다 땡겨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치 세력이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왜? 북인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야, 니들 전쟁 터질 때 뭐 했는데? 도망가기 바빴잖아. 찍소리도 못하죠. 그러면서 강해군이 즉위할 때는 북인이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해군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자, 판서로 좀 잡을게요. 강해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형,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너무 도와준 나머지 힘이 쭉 빠져요. 반대로 누르하치의 여진족. 여진족은 그 틈을 타서 자기네 부족을 통합하고 힘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와우! 이때 여진족이 힘을 키우면서 뭐가 되냐? 바로 후금이 돼요. 후금이 뭘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찜닭 같았던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됐고, 우리가 그 금나라를 겸손했던 이자겸에 의해서 사대를 했잖아요. 그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된 후에 명나라를 신나게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후금 두드려 패고 있으니까 명나라가요? 안 되겠다. 이 후금을 이번엔 내가 먼저 치러 간다. 후금을 먼저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가 강인궁에 연락을 때립니다. 야 강인구나, 내가 후금을 치러 갈 건데 야 아우야 동생아 같이 가자. 강해군 어떨까요? 가기 싫어요. 가긴 어딜 갑니까? 임진왜란 전쟁을 7년 했잖아요. 그래서 강해군 사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아 형 알잖아 형. 아,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아 우리 임진왜란 전쟁 7년 했잖아 형. 우리 아 무기가 없다 형. 우리 가면은 아 농기구 들고 싸워야 된다. 좋다! 농기구 들고 와라! 아 형 우리 전쟁 7년 했잖아 임진왜란. 형 알잖아 형. 그리고 우리 아 쌀이 없다 형. 우리 가면은 진짜 밥만 축내는 밥벌레다. 밥벌레 좋다. 그래도 와라. 하하하하. 계속 오래요. 그리고 신하들도 난리가 납니다. 왜? 전하,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그 은혜 잊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강해군은 결국 마지못해 어디로? 이 후금을 공격하는데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강해군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시험에 나오는 인물인 강홍립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밀명을 내립니다. 홍립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기 어디?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 후금. 후금은 떠오르는 라이징 선이다. 여기는 지는 벨이다. 둘이 붙으면 내가 볼 땐 10번 붙으면 10번 다 후금이 이길 거다. 네가 딱 군대 끌고 갔다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형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야 가서 같이 도와주고, 역시 예상대로 후금에게 박살이 날 것 같으면 그냥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려라 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홍립이 아하! 그리고 홍립이가 가죠.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사르흐 전투, 이 사르흐 전투에서 명나라가 후금에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공격을 하러 갔다가요. 그러자 후금이 홍립이를 발견하겠죠. 너 뭐야? I'm sorry. 미안하다. 우리는 쌀 의도가 없다. 너 뭐야? 미안하다. 알잖아. 아, 우리 형 때문에 알잖아. 우리 진짜 너랑 싸울 의도가 없어. 알잖아. 그러면서 후금에게 거짓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명나라의 비위도 거스리지 않고 후금과도 싸우지 않는 아주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었을 때 해야 되는 외교라고 얘기를 하죠. 딱 중간에 껴서 실리를 챙겼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박쥐 같은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줄타기 외교를 아주 적절하게 잘 펼쳤다라는 거. 그게 바로 강해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면, 예전에는 쉽게 나오면 이걸 쉽게 내요. 이거를 가지고 강홍립 12,000명 군대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시기에 펼쳤던 외교 정책을 오른 것은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 오답으로 계약조를 체결하였다, 삼포를 개항하였다. 우리 앞에 배운 거잖아요. 다 오답이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강해군의 얘기를 다 주고요. 다음 같은 사건이라는 뜻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그러면 연표 기준 중에 100%요. 뭐가 있냐?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이 올랐잖아요. 그럼 임진왜란 끝나온 직후에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또 기준점이 또 뭐가 있냐?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연산군처럼 강해군도 뒤에 군이잖아요. 왕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쫓아냈을 때 왕이 누구냐면 인조죠.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과 인조 반정 사이에 강해군의 제휴 시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사이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들어가서 이제 강해군이 쫓겨났던 이유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쫓겨났던 거를 시험에 내진 않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뒤에서 나오는 정묘호란 병조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은요 무슨 사회입니까? 성리학의 사회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유교, 성리학 그 본질 핵심은 똑같다고. 유교, 유학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이 성리학이라고. 그러면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충과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리학과 유교 유학의 핵심 키워드는 충과효.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누구에게? 이스킹. 왕에게로 충성을 달아. 혀를 달아 혀를 달아 혀를 달아 혀를 달아. 백성들을 내 자식 동생처럼 잘 토닥토닥 해주고 혀를 달아. 근데 강해군은 이 두 가지를 다 저버린 희대의 개쓰레기 군주다.
폐륜 군주다 라는 이유로 쫓겨나요. 뭐? 첫 번째 충. 너는 명나라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우리 형이 임진왜란한테 자기가 어떻게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감수하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냐.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잖아.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너는 효를 저버린 희대의 개쓰레기 폐륜아 군주다. 무슨 말이냐. 강해군한테는요. 이복동생, 배다른 엄마, 바로 아들이었던, 배다른 엄마의 아들이었던, 계모의 아들이었던 바로 명창대군이 있었습니다. 이복동생이에요. 이게 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사실 강해군은요, 여러분들 선조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임진왜란 터졌잖아요. 그때 세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세자를 임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똘똘했던 게 강해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해군이 그 당시 때 세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미라클 같기도 선조가 나이가 6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생산해냅니다.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 그러면 얘가 이제 왕이 되는 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려는 순간 아 세상을 떠나버려. 그러면서 강해군이 왕에 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왕이 서열상으로는 또는 왕이 정통성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영창대군이 높은 거예요. 왜? 첫 번째 군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강해군이 또 왕이 되긴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얘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지역에서 반란만 일어나면 전부 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겠대요. 항상 뭐 반란이면 항상 배후에 얘가 있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짜증이 확 나겠죠. 그때 북인이 등장을 합니다. 북인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말을 타고 만주로 달려가야 될 거는 그런 느낌. 이 북인 전부 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친 아저씨들. 전하, 어? 힘들죠? 어? 죽입시다. 어? 죽입시다. 영창대군을 결국 영모제로 죽여버려요. 특히 마지막에는 유배지로 보내놓고 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요.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리고 이 영창대군의 엄마가 누구냐면 임목대비예요. 이 임목대비도 죽이진 않지만 유폐시켜버립니다. 이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 군주다. 어떻게 동생, 배다른 동생을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너는 엄마, 아 물론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지만 엄마를 어떻게 유폐시킬 수가 있냐. 이 충가효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결국엔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되죠. 이때 함께했던 정치 세력이 누구냐. 보세요. 동인이 쪼개진 게 남인과, 아이고 남인과 여기 북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인과 남인은 뿌리가 같죠. 그래서 북인이 권력을 잡을 때도 그래도 남인은 꼽사리 껴서 정치를 같이 했어요. 근데 완전 반대쪽에 있던 서인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함께했던 정치 세력은 그럼 누굴까요? 홀대를 받고 있던 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이 끝나고 나서 인조가 즉위를 하자 서인이 권력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강해군이 결국 쫓겨나면서 북인은 어떻게 될까요? 북인은 강해군이 사라진과 동시에 함께 사라져요.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조가 즉위한 뒤부터는 중앙정계에는 서인과 남인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조반정까지의 스토리를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PPT로 가볼게요. 자, 이제 강해군의 정책인데 전후 복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 시행한 게 강해군. 나중에 다시 따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관 편찬, 그 다음에 기후약조 체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에 참여했던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다. 끝! 끝났습니다. 중립외교입니다. 실리죠, 중립외교. 명떠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중립외교. 그리고 원군 요청하자 홍립을 수입하죠. 근데 거지당복, 강홍립. 그러면서 서인이 반발하게 되고 인조반정이 하나의 원인, 첫 번째 원인.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강해군의 중립외교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충을 저버렸다. 그 다음에 영창대군, 이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너의 엄마, 계모시긴 하지만 이목대비를 폐위 유폐시켰다. 그러면서 효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북인도 함께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인조가 즉위를 하고 서인이 집권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료를 주고 연표에서 고르시오. 다음 사건에 들어갈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또는 다음 같은 지시를 내렸던 명, 왕에 대한 업적, 강해군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강호님 샤랑샤랑 꾸랑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해군과 인조방정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동진이 우리 동진입니다. 동진이가 어디 있는 거냐? 여기가 바로 강홍립 장군의 묘예요. 서울에 신림동이 있습니다. 동진이가 갔고요. 그리고 문제 볼게요. 옛날 문제긴 합니다. 강홍립이 장계를 올리기 아까 사로 있던 그거죠. 쭉 나왔습니다. 다음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오른 것은 보시게 되면은 명과 후금 사이에 강해군이 실리적 중립외교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묘호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판서로 잡고 네 들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정묘호란과 병자론을 볼 겁니다. 조선이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신병자, 처음에는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 순서입니다. 일단 먼저 정묘호란을 볼 건데 우리 앞에서 뭘 봤나요? 강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즉위를 했던 왕이 인조죠. 그러면 인조는 본인이 왕위에 오른 정당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본인이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강해군은 희대의 개쓰레기다. 흉을 모르는 쓰레기 군주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라는 이유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그건데. 그러므로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이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가 즉위할 때 큰 반란이 일어나요. 이괄이란 아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이괄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괄이요, 인조 반정 당시에 공신이었어요. 반정 당시에 인조의 편에 서서 반정을 같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내 정도면은 아,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역할이 컸지. 나 1등 공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1등 공신을 안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아요. 시험 치면 이번에 100점인데 만점 각인데 나 막상 최종 결과를 보면 채점을 하면 한두 개 꼭 틀리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자 이괄이 빡쳐서 들고 일어나요. 에라이샹!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이 터지자 인조는 수도 서울 한양을 버리고 급하게 공주의 공상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게 또 최근에 심화에서는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또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공주 지역 문제가 나올 때 인조가 정묘란 때, 정묘란 터지기 전에 이괄의 난 때 피난 갔다. 이게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게 진압이 되자 이괄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장당들은 후금에 투항을 해요. 후금에 투항을 해서 뭐라고 하냐? 후금 큰일 났어. 당신은 좋아하던 강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왕이 올랐어. 근데 인조는 어떻게 너희를 배척할 거야. 그러자 후금 잘됐다. 이번 기회에 명나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앞서서 조선을 좀 손보고 가야 되겠다. 라면서 뻔뻔 가자 조선으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결국 친명배금 정책과 이괄의 난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후금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이 터지자 인조는 예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고려시대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강화도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임진왜란 때처럼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활약했던 의병을 좀 아셔야 된대요. 철산 용골 상성의 정봉수 장군. 오답 선지로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립 장군. 의주 지역에선 전부 다 저기 북쪽 지역이죠. 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요. 여진족들이 후금이. 그러면서 의주에서는 또 이립 장군이 또 의병을 이끌고 또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후금의 진격을 늦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후금 입장에서 이거요. 빠르게 진격해서 왕을 잡아놓고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의병이 들고 일어나고 왕은 또 강화도로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명나라가 또 자기를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후금이 제안을 하죠. 야, 인조야, 전쟁 그만하자. 오케이, 콜, 전쟁 그만하자. 대신에 형제 관계 정도는 체결해줘야 되겠다. 내가 너의 형, 네가 나우의 아우가 되는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 전쟁 끝났게. 그러자 인조가 오케이, 콜, 요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 관계가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형은 누구? 형은 후금. 아오는 누구? 조선 인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정묘호란이에요. 그래서 정묘호란의 내용을 잡아드렸고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묘호란인데요. 보시면 친명배금 정책이 배경이고 위가래난이 배경이고 특히 어디로 피난 갔다 인조가 공상성 공주로 피난 갔다라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걸 배경으로 해서 후금이 들어옵니다. 강화도를 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명골상성에서 정봉수, 이립장군 등이 또 의병을 끄고 맹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후금이 계획대로 안 되자 결국 먼저 제안을 하죠. 형제관계 체결하자.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끝난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그리고 이가래난 얘기고요. 보시면은 문제 하나 볼까요? 어? 강홍립. 이거 어떻게 보면 가와 나 사이 시기했던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보시면 어? 실리즈 중립 외교. 어? 삼전도의 굴욕. 이건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거는 마지막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정묘호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봉수와 이립이 영골상성에서 항쟁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그러면 또 판서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인데요. 지금 우리 앞에서 뭘 봤냐면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정묘호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입니다. 시험에는 정묘호란보다는 병자호란이 당연히 출제율이 훨씬 높고요. 단독 출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병자호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정묘호란 때까지만 해도 후금이었잖아요. 맞죠? 이 후금이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이제는 청나라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또 써줘야 됩니다. 레벨업을 한 거예요. 이제 청나라가 되고 스스로 황제를 자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청나라, 조선에게는 뭐라고 하냐? 야, 조선아, 정묘호란 때 우리가 형제관계를 체결했는데 너랑 나랑은 형과 아우를 할 정도 클라스가 아니야.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체결해야 되겠다 라는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조선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전하, 어디 저 적보다는 오랑캐 새끼를 군주로 모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또 반대쪽에선 전하, 그래도 오랑캐지만 힘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그냥 군주로 모시고 싸우지 맙시다. 비위를 맞춰주십시다. 이 군신관계 요구를 놓고 조선 내부에서 전투를 주장하는 주전론, 그 다음에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자 등이 치열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인조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결과는 간단하죠. 인조가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강해군은 춤을 모르는 시대의 개쓰레기 군주다. 어떻게 우리 형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냐? 아, 본인이 왕에 오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전원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나라? 오랑캐 따위를 우리는 군주로 모시지 않는다. 계속 친명배금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청나라가 조선 얘들은 안 되겠다. 결국엔 또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마지막 병자가 됐던 정묘호랑입니다. 이 정묘호랑 때는 청태종,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강화도로 또 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도로 들어가는 걸 미리 또 청나라가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다행히 왕족들은 도망을 갔고요. 그렇지만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결국 계획이 없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군대들이 북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전투를 치르게 되고 실제로 또 눈에 띄는 성과, 결과, 승전을 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냐면 우리 중용씨, 김중용. 전라도의 금완병을 이끌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쪽에 있는 광교산에서 누르하치의 사위를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하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여러 명 전사시키는 큰 성과를 거둡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서는 홍명구 그리고 유림 이들이 또 금완병을 이끌고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사실 여기는 밑에가 아니고 저기 북쪽에서 내려와요. 북쪽의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김하에서 전투를 치러서 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강화도는 함락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청태종이 형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강화도로 도망간다.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예전의 명나라 군대, 항복한 명나라 군대, 걔들은 배를 잘 탑니다. 그들을 시켜서 강화도로 점령한다. 강화도가 점령당하자 그때 김상룡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김상룡이라는 신하는 왕족의 모시고 호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들의 위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오자 함락을 당하잖아요. 이제 성 앞에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분신 자살을 하세요. 그러면서 김상룡 같은 경우는 순절을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청태종이 내려올 때 저기 북쪽에서 임경업이라는 장군이요. 백마산성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하고 청나라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그걸 눈치를 채고 아예 여기를 우회해서 건너뛰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고립이 되었다라는 거고 인조를 비롯한 조선군들은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고립된 상태로 버팁니다. 그렇지만 결국 강화도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사실상 무너지죠.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어디서 하냐? 한강 유역의 삼전도에서 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의 왕이 오랑캐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게 되는 역사상 최악의 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되었던 마지막 병자호란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또 결과 영향이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중용 샤랑샤랑 꿀랑꿍, 임경업 샤랑샤랑 꿀랑꿍, 홍명구 유림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오르무슨 했을 때 결과가 정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여기 남한산성에 상전하였다 산노비를 삼전도의 구력을 걷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찾으면 또 정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되냐. 청나라가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우린 졌잖아요. 청나라 요구 들어줘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반쯤 간섭을 받다 보니 청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될까요?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또 포인트겠죠. 그리고 청나라에 의해서 두 명의 왕자가 볼모로 끌려갑니다. 바로 소현세자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효종 봉림대군이 끌려가요. 그리고 끝까지 전투를 주장했던 주전운자도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삼전도의 구력을 겪고 청나라에게 항복이 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저 적보도 없는 저 오랑캐 새끼들 부셔버린다. 복수하자. 우리가 당한 건 수치다. 이거 씻어야 된다. 복수하자.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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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으로 치고 올라가자라는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흐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쩐다. 오랑캐지만 너무너무 쩐다. 어떻게 오랑캐 주제에 명나라를 두드려 패고 우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냐. 저렇게 대단하면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우자라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제기되었다라는 거. 이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문제 나올 때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북학론,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정신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인데요.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고치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청의 요구를 거부하자 쳐들어오죠.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는데 일단 왕족들은 강화도로 갔지만 인주는 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김상룡이 이끌었지만 결국엔 강화도가 함락당하기 직전에 순절을 하시고요. 임경옥은 백마상성에서 버티지만 그걸 안 청나라가 우회해서 가버립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김중룡이 금만병을 이끌고 위로 오면서 용인, 수원 근처의 광교산에서 전투를 치러서 누르하치 사위를 죽이는 전과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홍명구 유림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내려와요. 금만병을 입고 내려와서 기마가 오늘날로 치면 철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45일간의 항전 끝에 결국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삼전도의 구력을 걷게 되죠. 왕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면서 군신관계가 수립이 되고 청나라와 군주를 모시니까 이제는 명나라와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의 국교는 단절. 이제 명나라 우리 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에 조공하는 거고 두 명의 왕자와 척한 혼자들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북벌론과 북한론이 제기되었다.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의 대립. 여기는 사료고요. 네, 보시면 서로 어떤 주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위가 정봉수. 특히 용골상성에서 맹활약의 정봉수 장군. 이거는 언제? 정묘란 때고. 그리고 임경업, 그리고 김중룡, 그리고 김상룡 군절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다? 병자호란 때다라는 거. 그리고 오! 동지인이! 여기가 강화도에 있는 김상룡 순절비입니다. 순절비. 동지인이 여기는 롯데월드가 있는 그곳. 롯데월드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가는 그곳이 있습니다. 산전도비입니다. 산전도비. 3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른 건데요. 이갈의 역적 요두머리?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이갈의 난. 그 다음에 최명길이 어쩌고 저쩌고 보세요. 백성의 통곡 소리가 지금 하늘을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을 했대요. 이거는 항복하고 나서 삼전도의 구력을 겪기 바로 직전의 스토리죠. 그러면 둘 다 인조 때요. 인조 때 이갈의 난, 그 다음에 마지막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 정묘호란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보시면 정봉수가 용골상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묘호란 내용 맞잖아요. 근데 이순신, 권율, 그 다음에 정열인 모반사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일단 2번, 3번 임진왜란 때고 선조 때. 5번도 선조 때예요. 그리고 4번은 강해군 때잖아요. 인조반장 터지기 바로 직전에. 엄마를 유폐시키고 아우를 죽였다란 이유로. 너는 효를 모르는 폐륜군주다. 이유로 쫓겨나죠. 그래서 이거는 가 바로 앞에 스토리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밑줄 그은 전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강도 일기인데 전란을 피해 봉린들과 그 다음에 임평대군 등이 강화도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대요. 이 전쟁 뭐예요? 지금 마지막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그러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스토리가 뭐냐면은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친입을 대비하였다. 정문부 기억나세요? 이거 길주? 저 북쪽에서? 이거는 임진왜란 때 위병. 강홍립 사루 강해군. 김시민 임진왜란 최윤덕 이거? 최윤덕의 사군. 김종서의 육진.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이죠. 정답은 4번. 그리고 가나다 순서입니다. 볼까요? 지금 왕이 군사를 강해군을 폐위시켰대요. 인조 반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머리를 3번 절하고 9번 조린 삼전도의 구력. 이거는 병자호란. 그 다음에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신주를 받들고 강화도로 피난해서 들어갔대요. 모든 신하들이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병자호란 스토리잖아요. 이거는 끝나는 스토리고. 그러면 가, 다, 나, 가다나. 가다나 같은 경우는 가다나.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이제 호란 이후의 청가의 관계를 볼 거예요. 먼저 북벌론입니다. 이 북벌론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오답 선지로 너무 많이 활용이 돼요. 일단 앞에 봤던 인조,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가 아야 죽습니다.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었던 봉림대군 효종이 다음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러면서 효종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를 괴롭히고 개구리고 죽인 어랑캐 새끼들 용서치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효종은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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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을 정벌하자라는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 북벌을 준비할 때 함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바로 송시열. 나중에
인물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완이라는 인물 등과 함께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서인 세력이에요. 서인 세력. 그리고 북벌을 준비할 때 핵심 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심화에서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오군령 기억나요?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들어진 오군령이 훈련도감이 있었죠. 그 이후에 총 5개 군대가 확립이 되면서 오군령이 되는데 오군령 중에 강해군, 아 강해군이래요. 선조 때 하나, 그 다음에 인조 때 3개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하나는 숙종 때 만들어져요.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영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어영청 군대를 중심으로 효정이 북벌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북벌을 준비하면서 이쪽의 군대가 예전과 다르게 한 2배, 3배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해요. 왜? 그동안의 청나라가 힘이 더 세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실현하지는 못한 게 바로 이 북벌, 북벌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청에 대한 복수심, 서인의 패전, 책임 회피, 정권 유지 목적인데 청과 사대강 유지를 하면서 일단 북벌을 몰래 추진을 해요. 송시월, 이완 등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만 어영청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는 효정이 일찍 죽고요. 그리고 청의 성장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나선정벌이에요. 나선정벌은 또 효정 때입니다. 우리 앞에 거 사실 아까 판성을 지금 지우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건데 네, 효정이 지금 우리 북벌을 받잖아요. 북벌을 받고 아 북벌론이 아니라 북벌을 실제로 주장을 하고 전개를 했었죠. 북벌을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가 효종에게 연락을 해요. 야 효종아 아하 내가 러시아를 치러 갈 건데 너 군대 좀 동원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왜?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는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잖아요. 아 군주가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를 치려고 만든 군대를 청나라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로 파견을 합니다. 러시아가 옛날에 이쪽 지역을 나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정벌을 나선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 두 차례를 파견해요. 두 차례를 파견하는데 1차 때는 활약했던 장군이 병급, 2차 때는 신유 장군이 이끌고 와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는 총이나 사격, 활 이런 거는 세계 1등이잖아요. 올림픽 나가고 하면은. 이때도 뛰어난 사격수를 바탕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러시아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를 보면은 머리가 큰 대두인이라고 불렸대요. 왜? 갓을 쓰니까 갓이 이렇게 길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개가 끼고 이런 멀리서 보면 머리가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두인이 떴다 그러면 그냥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다라는 거. 최근에는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나선정벌이 옛날에 20회차 이전에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20회차 가까이 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정답이 되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막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효정 때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조총부대를 투입합니다. 보세요. 자주적인 성격이 아니라 북벌과도 관련이 없어요. 까라면 까서 보낸 거예요. 성과를 거둡니다. 1차 때 병급, 2차 때 신유가 각각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성정벌했던 1차, 2차 때 이쪽 러시아로 갔던 그 모습이고요. 이제 북한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북벌을 받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니까요. 하나가 북벌, 하나가 북학.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거요.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했다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초딩에게 두드려 맞은 거는 내가 방심해서 그렇다. 그 초딩 내가 잡아서 박살 내버리겠다. 초딩 어디니? 북벌. 반대로 야, 그 초딩이지만 나한테 걸었던 기술, 안바, 너무나 대단하더라. 죽을 뻔했다. 초딩을 찾아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야, 이리 와. 아이스크림 사줄게. 야, 어제 나한테 했던 그 안바 어떻게 한 거니? 어떤 기술이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오랑캐지만, 초딩이지만 배울 건 배우자. 그게 북학이죠. 그러면 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요. 특히 연행사가 뭐냐면 청나라로 갔던 사절단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학자들이 특히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청나라와 이제 간도 문제가 벌어져요. 만주일 때.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만주는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백두산을 넘어가면 중국 만주까지 그냥 코앞이에요. 그래서 거기 좋은 땅이 있으면 사실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배기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받았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의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국경을 확정해요.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 근데 이 글귀를 놓고 나중에 해석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여기 있었고요. 아 아주 어릴 때입니다. 어 그림 같죠. 통지인이 제가 백두산을 한 네 번 다섯 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뒤에는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사진을 좀 안 찍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동진이와 함께는 백두산 역사여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 오시드 셰프와 붙었기도 했었습니다. 통진이가 이겼어요, 이거는. 제가 훨씬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중국에 있는 국경지대예요. 놀라운 게 진짜 만주 그 중국 땅의 코앞에요. 여기서 요 다리 있죠, 요 다리, 요 다리. 요 다리가 절반이에요. 요 다리 건너가면 지금 뒤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북한이에요. 넘어가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조금만 건너가면.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면 여기 지금 철조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뛰어 들어갔으면 저는 북한으로 도망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겠죠. 보시면 여기도 산 찍어요. 여기 넘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식인데 정면현 때 맥략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마 화를 늦춰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시면 또 방어를 더욱 튼튼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정묘호랑 끝나고 나서 지금 병자호란이 터지기 직전의 스토리죠. 그리고 나볼까요? 여기는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 사랑했던 숙종 때. 그러면 안에 사이 텀이 엄청 크네요. 보시면은 이때. 이거네요. 나선정벌.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강홍이 강해군. 가 전이고 가 앞이고. 이가래난 가 앞이고. 영골상상 정봉수와 이립 이거는 정묘호란인데 지금 가가 정묘란 이후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그 다음에 포수, 사일수, 사하수, 삼수병의 훈련도감 임진왜란 도중에 가 전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또 풀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